우리 리은이 토스 카드 만들었습니다. 단니 리니 패밀리. 엄마. 왜? 왜? 엄마야. 요즘 좀 많이 늙은 것 같아. 엄마. 왜? 엄마. 응? 왜? 나 뭘 발견했어 지금. 뭘 발견했을까? 아이고 이쁘다. 요즘에 그냥 우리 리은이가 아주 그냥 미모가 그냥 막. 이거 뭔데 뒤에? 뭔데 뭔데? 이거. 뭐 봉투인데 왜? 아니 약간 이런 거 받으면 약간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 나올 라인은 아닌데 그럼 이번에 우리 언니 가은 언니가 나왔는데요? 뭔데? 카드. 카드? 내 명의로 된 카드. 카드? 신용카드? 오 우리 리은이가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열어봅시다. 세계 최초 우리 리은이의 신용카드.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체크카드를 만들러 가요. 생애 첫 체크카드예요. 예전부터 체크카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돼야 만들 수 있다고 엄마가 하셔가지고 오늘 만들러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리은이 토스 카드 만들었습니다. 네, 생애 최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카카오 카드 가져가가지고 쓰셨죠? 그걸로 용돈 카드로. 네, 이제 이건 제 신용카드. 이제는 딱 우리 리은이 거의 체크카드지. 그렇게 토스 하더니만은 진짜 나왔네. 이제 여기다가 돈 넣어주셔야죠.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다 옮겨 담아야죠. 다 옮겨 담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토스카드를 안 써봐가지고 버스비는 그러면은 그걸로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 칩이 있잖아요. 앞에 붙어있잖아요. 이거? 거기 충전을 다 하고 해야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제 버스 뭘 충전을 해? 거기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아니 아니야 이거 충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 엄마는 토스를 안 써봐줘서. 교통카드는 따로 충전해야 쓸 수 있대. 아 그래? 그럼 충전 오늘 하면 되겠네. 가서 충전할까? 뼈 카드가 나왔는데 그럼 엄마한테 뭐 안 쏘니 너는? 안 쏘죠. 왜 내가 싸. 그래 내가 지금 어머 500원밖에 없어. 어 내 토스에 500원밖에 없어? 토스에 500원밖에 없어. 카드를 받았으니 등록을 합시다. 아 이런 것도 등록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야지 어, 카드를 쓸 수 있을걸요? 엄마 신용카드는 본인이 받으면 그냥 바로 자동 등록이야. 자 입력하세요. 충전하고 잔액을 볼 수 있대. 쓸 수 없도록 바로 분실 신고할 수 있대. 카드를 써볼까요? 리스카드 소득공제 해. 저의 잔액은 500원 남았고요. 은행에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개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떼가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어떤 신용카드를 만들지 결정하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를 하고 가야 해요. 기본 증명서랑 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맞아요. 이게 은행마다 다 다르대. 그래서 만들 때 확인하고 가야 돼. 집 근처 우리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종류 관련 영상 보면서 디자인을 가장 먼저 봤거든요. 드디어 체크카드가 왔어요. 사용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하대요. 토스카드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카카오 뱅크를 썼잖아요. 맞아요. 엄마 걸로 대신 썼죠.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줄 때마다 고은주가 맞아? 엄마 이름 뜨니까? 그 계좌이체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 지금 약간 이렇게 토스는 송금해서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스에서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그냥 내가 노래 만들 수도 있고 약간 그 통비가 얼마나 여기 쌓여 있는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영원 이렇게 떠.
우리 같은 청소년한테 이렇게 대상을 해가지고 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 그 토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갑다. 맞아요. 근데 엄마는 좀 불만이야. 왜요? 왜냐면 엄마 카카오 카드로 썼잖아. 그러면 리은이의 동선 체크가 다 됐거든. 아 지금 간식으로 뭐 어디 가서 뭘 사 먹었구나. 아 지금 마라탕을 먹고 있구나. 떡볶이를 먹고 있구나. 이게 체크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 못하는 거잖아. 응 못하지. 그건 좀 아쉽다. 그런 기능은 없어? 없겠지. 당장 신청하고 싶구만. 어? 부모를 위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것도 싫어? 어. 채. 이 검은색 있었고 화이트 이런 색 있어가지고 좀 화이트 있습니다. 예뻐? 예뻐 예뻐.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어쨌든 너의 첫 카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과소비를 유도할 수가 있어. 이게 돈을 안 보일 수 있어, 이 카드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의 맹세! 다짐! 선서! 첫 번째, 과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세 번째, 카드로 장난치다가 카드를 구부러뜨려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예스! 엄마 거를 부러뜨렸었어! 이런! 야,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주 저녁에 들어왔구만? 하루 왼종일 놀았구만 오늘. 뭔데? 카드? 엄마 카드? 응? 뭐? 뭐야? 엄마 카드잖아! 헐!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냥 맞아 절대 그리고 카드 번호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카드가 사라졌다, 없다라고 하면 바로 분실 신고. 아휴, 카드 분실. 신용카드를 지금 분실했어요. 원래 낮에까지 사용을 했는데 해방금지 지금. 네. 아, 감사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그럼 지금 누가 쓴 거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놨다가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카드를 친구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남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엄마 아빠 언니를 위해서 젤리 아이스크림 쏘는 거는 허용해요. 선서 첫 번째, 과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축하해. 수미 간식도 사랑이 녀석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